안 사귄다고요? 그럼 좀 전에 뭔데? 아, 봤구나. 쟤도 정말 제정신은 아니야, 진짜. 걔가 예전에 나랑 사귀었을 때, 여기서 자주 이렇게 막 먹고 자고 막 그랬었거든?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끔 취하면 깜빡하고 일로 온대, 글쎄. 가끔? 한 몇 번 되지. 아, 근데 내가 비밀번호 바꾼다는 걸 맨날 까먹어가지고. 아, 그리고 어떻게 문전 박대를 해. 그 시간에 차도 없는데. 저 이만 가볼게요. 북어국 끓였어. 먹고 내 차 타고 같이 출근하자고. 혹시 뭐 씻고 그래야 되는 거라면 여기 웬만한 여성 세면도구들은 다 있어 앉을까? 됐고요! 하나만 물어볼게요. 오고 한 거예요? 아님 하고 온 거예요? 아, 그거 말한 거였구나. 아니, 나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. 그러니까 인턴이 오고 한 거야? 아님 하고 온 거냐고. 원래는 안작가를 내 방에서 재우고 내가 작은 방에서 자려고 했는데 현이가 오는 바람에 내가 안작가 밑에서 자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오고 했네. 현이가 오고 했어, 안작가. 사실 내가 사귀는 여자들마다 오래 못 가는 건 이유가 있어. 그게 내가 생각보다 능동적인 남자가 못 되거든. 근데 안작가랑만 엎어지면 난 짐승이 되어 있더라고. 도대체 왜일까? 뭐 때문일까? 근데 안작가가 쫄쫄이 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내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었더라고. 그거 알지? 인간은 뇌가 몸보다 나중에 생긴 거. 뇌는 어떻게든 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교란이 가능하지만 몸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거든.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합이 좋다라는 증거잖아.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지. 진화와 번식의 차원에서. 아,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? 지금 무슨 번식이야? 너 나랑 정식으로 섹스 파트너 할래?